안녕하십니까. 뉴지랜드 미스터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제가 영상 올렸습니다. 아유, 제가 뭐 이래저래 좀 일도 많았고, 뉴지랜드에서 나오기 전에 호주까지 가가지고 가이드 하다가 나오고, 예. 뭐 가이드는 제가 어떻게 전문 가이드겠습니까? 뉴지랜드는 제가 전문이지만, 호주는 뭐 전문은 아니지만, 그냥 하는 김에 하시는 분들이 좀 짧게라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다들 이렇게 패키지 여행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같이 그냥 여행하는 식으로 해주고 왔어요. 예, 뭐 좀 미흡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받아주셔가지고, 잘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또 볼 일이 또 있어. 잠깐 베트남 들렸다가, 거기서 또 완전히 또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좀 힘들게 했지. 한 달을 거의 뉴질랜드 그 큰 땅덩어리 한 달을 왔다 갔다 했으니, 예. 그래서 아직은 좀 몸살 좀 핥고, 그리고 다행히도, 그저께 밤에 출발해서 어저께 새벽에 도착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건강을 찾아서 나와가지고, 뭐 완전히 아니었는데, 그래도 찾아서 나와가지고, 어제는 그래도 상담을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제가 살면서, 강남에서 이렇게 자서 아침에 새벽을 걸어본 적이 평생 처음이에요. 예. 제가 왜냐면, 제가 막 그닥 그렇게 막 유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술을 먹어도 저는 집에 가서 자야 돼요. 밖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잠을 자다 보니까 강남에서 새벽에 이렇게 걸어본 적이 이제 평생 처음이에요. 처음. 예. 아, 신기하네. 근데 새벽은 나쁘지 않네. 아무것도 없으나 주위에 차도 없잖아. 예, 좋네. 예. 아무튼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번에 제가 이제 어제도 나와보고 이제 연락이 오는데, 와, 지금 뭐 지금 더 이상 미팅을 이제 변호사님은 이제 일찍 가세요. 왜냐면 일이 있다 보니까 휴가를 길게 못 내가지고 일찍 가는데, 그 사이 이제 변호사님 있을 때는 만나기도 하고 제가 또 나중에 만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변호사님 있을 때 예약은 거의 지금 다 찼습니다. 예. 와, 막 장난 아니에요. 연락이 오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다음은 저랑 잠깐 만나시는 분이랑 만나실 텐데, 그건 이미 이제 예약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게 한 2주 정도, 한 2주는 안 좀, 2주 안 되는 날짜를 지금 예약 잡고 있는데,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예. 제가, 솔직히 제가 작년에 이제 한 중순부터 우리 변호사랑 일을 했는데, 이제 만 1년이 좀 안 돼가는데, 노리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유학이 줄 거다. 왜냐면은, 경기 사정상, 제가 이제 맞는지는 나중에 막, 뭐, 알겠지만,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대 알겠지만, 경기 상황상 유학이 줄고, 이민 쪽이 늘 거다. 왜냐면, 유학을 하다 보면요, 그냥 유학을 아니라, 유학에 대한 고객 정보를 나름대로 추산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 뭐라 할까, 이제, 약간 뉴질랜드는 중산층 분위기예요. 그리고 약간 좀 신흥, 좀 젊은 사람들이 돈을 좀 쓸어오는 곳인데, 요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애 하나 보내기는 또 나쁘진 않아. 왜냐면 애 하나 조기 유학 보내는 건 뭐 그런, 어차피 한국에서 드는 돈이나, 그런데 가족이 한 번에 오는 거는, 조기 유학, 가족이 오는 유학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되면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타나지만, 저는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민으로 갔는데, 이민은 뭐 거의 뭐 수요가 거의 폭발적이죠 지금. 네,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좀, 아니 잘한 업체들도 많죠. 많은데 대부분 업체들이 좀 약간 급해. 돈만 먼저 받으려고 그러고. 근데 소비자들이 다 압니다. 예. 그게 말하는 것처럼, 아, 얘네들이 내 돈에만 욕심이 있구나.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거 알아요. 예. 저도 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좀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왜, 저는 돈을 빨리 안 받는 이유가, 이 돈을 미리 받아버리면 문제가 되면 그 환불해줘야 되는 그 기간 이제 좀 애매해요. 왜냐면 외국에 있다 보면 돈을 받았다 주고 이게 애매해서,
저는 정말 확신이 200% 확신이니까 건강검진까지 끝나야 돈을 받습니다. 왜냐면 건강검진에서 진짜 또 한 뭐 한 가끔 이게 나오거든요.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 돈 받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돈을 나중에 받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또 더 연락을 하는 거죠. 예, 뭐 제가 뭐 잘한다기보다 제 입장, 제 경영 방침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런데 하여튼 지금 계속 접수를 받고 지금 예약을 받고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들 진짜 연락이 오세요. 오시고 정말 내 예상이 맞아가곤 있지만 너무 맞는다. 너무 맞는다 진짜. 정말 제가 좀 걱정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디냐? 역삼역 근처인가인데 새벽에 나를 걸어보는데 야, 나 지금 정말 여기도 집이 있겠지? 저거 다 집이겠지? 사람 그러니까 복잡하긴 한데 뭐 그래도 살만은 하네. 이 동네 집 있어도 난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했는데 건물 사이에서 뭐 그냥 살면 살 것 같아. 주차가 좀 짜증나겠다. 뭐 주차할 때 한국은 어차피 주차할 때가 없구나 동네에. 우리 유젠드는 주차 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 이런 건물들이 사무실도 있겠지만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 야, 여기 사는 사람들은 물가가 엄청 비싸겠다. 아무튼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오랜만인가 한 5개월 6개월에 나왔나 나와가지고 이제 또 다녀보면서 항상 이제 그 서울의 공기를 맛보거든요. 서울의 공기. 야, 서브웨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유젠드는 진짜 되게 많거든요. 서브웨이가 여기도 요즘 많이 큰 분위기인데 하여튼 서울의 공기를 맡으면서 이 경제적이라든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저녁에는 하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룻밤밖에 안 잤으니까 내가 뭐 하룻밤 자고 맞추면 신이지. 맞추긴 뭘 맞춰. 나만의 느낌이지 항상. 네, 근데 하여튼 또 아니 제가 너무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영상 업로드 안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찍었습니다. 예, 하여튼 강남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자고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 진짜. 며칠 자야 되는데 되게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이 새벽에 이렇게 강남을 다니니까. 그리고 외국 사람 무지하게 많아 지금. 외국 애들이 진짜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관광업 쪽은 근데 뭐 이 정도 인원 가지고 뭐 동대문, 남대문 나가 봐야지 거기. 근데 남대문 많이 망했을 걸. 보니까 많이 퍼졌네. 예전에는 이쪽을 이렇게 많이 안 오던 애들이 다 숙소에 다 외국 애들이에요. 예.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행이라는 게. 하여튼 오랜만이 아니라 전 평생 처음이에요. 이 강남 거리를 새벽에 걸어보는 건. 예. 제가 뭐 이렇게 술을 막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처음 저기 걸어봐요. 예. 신기하다. 신기하기는 이게 맨날 낮에 오던 거리를 이게 새벽에 걸어보니까. 예. 좀 볼 때가 있어서 왔는데 하여튼 예. 어디냐. 예. 저 건너가야 되는데. 예. 하여튼 뭐 잘 구경하고 잘 지금 상담하고 잘 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또 언제든지 또 그래도 저는 또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또 궁금하시거나 뭐 상담하실 분들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또 저도 또 항상 최선을 다해서 상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너스 강남역을 한번. 아까 저쪽은 이제 저 역삼 저쪽이었고 강남역 쪽으로 새벽에. 전에도 한번 올렸다. 예. 근데 새벽은 안 올렸잖아. 예. 제가 한번 뭐 어설프게나마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와서 보면은 강남역 쪽에 요 강남역과 신논현 사이에 다 모여 있네요. 예. 모든 게.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 이게 여기가 상권이 진짜 이게 보면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정말 소비의 동물. 보면, 봐봐.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을 안 쓰는 게 없잖아. 예. 먹는 것부터 입는 거, 치장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게 다 돈인 거야. 예.
그러니까 그게 여기 안에 모든 게 모여 있는 거야. 이게 소비를 위한 똑같지 뭐. 그러니까 다 모여 있지만 여기는 진짜 조각까지도. 옛날에 제가 이태원에 장사할 때 이태원이 그 조그만 길 안에 모든 걸 다 팔아야 되니까 벽까지도 임대를 해서 물건을 진열하고 팔았었어요. 벽도 장사가 되니까. 자, 그런 창조 경제인데 보면, 야, 이게 보면 소비의 이 모든 게 정말 보입니다. 광고판부터 정샘물? 이게 뭐야, 이게? 뭔지 모른다. 이게 나오고. 정말 엄청나. 이 광고판 봐. 이게 엄청나지 않아? 자, 이건, 이게 대단하다기보다 이게 정말 이 돈의 승리지, 돈의 승리. 예. 옆에 있는 샵들도 봐봐. 이건 정말 뭐, 아니 뭐, 뭐, 호주도 그렇다 그렇지. 근데 강남, 이제 서울에서는 강남이니까. 뭐냐면 강남 스타일까지. 아니, 광고판이구나. 난 아까 정샘물이라면서 이렇게 돈을 써서 하나 했더니, 아, 이게 그냥 광고판이네. 야. 이게 괜찮다. 신박하다. 이게 진짜 눈에 확 띄네. 진다면. 이재훈이, 야, 이거 새로 나오는 거는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건. 그렇네. 그런데 아까 봐봐. 정샘물이 뭐야. 근데 딱 남았잖아. 그러니까 진짜 보면 이제 여긴 또 들어가 보잖아요. 싸지도 않아. 근데 정말 딱 봐봐. 그냥 걸어가는 사람을 딱 지켜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싸니 비싸니가 있겠지만 다 있고 저 옆에 쉑쉑버거도 있고. 정말. 근데 여기는 임대비 대비해서 모두 이게 뭐 망해 나가잖아요. 이거. 나 전에 이거 본 적 없는데, 와, 통으로 뵀네. 와, 이게 될까? 와, 이거 넷플릭스, 와, 대박. 이거 뭐야, 이건? 와, 대박이다, 이거. 야, 이런 거 봤어요? 와, 이거 뭐, 행사네, 행사. 와, 대박. 야, 대박이다. 이런 행사, 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기생수, 와. 야, 대박, 대박. 이건 또 뭐야, 이. 이 창조다, 이거. 이 간판을 여기다 붙여버렸네. 와, 괜찮다. 다, 여기 있잖아. 되게 웃긴 게. 여기는 이제 수술을 다 해가지고, 뭐, 코 이런 데 막 붙이고 이러는 게 전혀 뭐, 이상을. 외국 애들도 엄청 많이 와서 합니다. 엄청. 성형외과 엄청 많았죠. 성형외과. 와, 대박. 진짜. 아, 난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 와서. 처음 잡으면서 이제 있어 보니까 나는 일찍이 들어가니까 미팅만 하면 그리고 강남에서 잘 안 했습니다. 복잡해가지고 좀 옆에서 괜찮았는데 여기서 자니까 이번 어쩔 수 없지 했지. 근데 와 대박이다. 그리고 요즘 아직도 보니까 이런 게임, 뭐지? 저쪽에도 있던데, 짱 게임스라고 있는데, 무슨 뭐 게임하는 데인가 봐. 내가 보니까, 아, 오락실, 오락실. 아, 오락실, 옛날 오락실이네. 야, 옛날 오락실. 저쪽에 있더라고. 봤는데, 이제 기억난다. 오락실, 옛날 오락실이네. 하, 참, 별게 다 유행을 하고 있는데, 오락실 될까? 약간 애매한데. 비즈니스 자체가, 예. 오락실을 누가 해줄, 겜방 가서, 아, 모르지, 또 요즘 또, 새로운 또 애들이, 또 뭔가, 우리 옛날 갬성 오락실인지 모르겠지만, 암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한국은 이게 뭐, 슈펜이라 스파오, 뭐 이렇게, 그 뭐지? 그 저가 브랜드 되게 많아요, 예,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임대비가 남량이 저기 저가 브랜드인데, 중저가 브랜드인데. 뭐 광고용 매장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여기 있었잖아. 그거 없어졌나? 옛날에 그 빵집 하나 그 어디까지 모였다 없어졌나? 그 광고용 매장 있다가 닫았다 그랬는데 닫았나 보다. 진짜 없어졌네. 와 파이브 가이스 쉑쉑버거 다 있네. 근데 저 보고 먹어봤는데 너무 진짜 막 됐다 다 쓸어넣었어. 진짜 한 명이 하나 다 먹으면 아, 죽어 진짜 완전 폭탄이야 폭탄. 좀 애매하다가 버거의 순수한 맛보다는 여러 가지 맛을 넣어서 막 그냥 뒤따 쓸어 놓은 버거 같아. 하여튼 강남역을 이렇게 걸으면서 한번 또 저 혼자 주저했으면 아까 찍은 거 좀 붙여드리려고.
나 강남 왔다고 자랑 좀 하려고 저기 찍었어 왜. 아유. 아무튼 예. 잘 구경하시고. 서울 산다고 강남 매일 오는 거 아니거든. 예. 붙여드렸다고 나도 일단 자랑도 좀 하고. 뭐 자랑할 것 없다 뭐. 아유. 여기 나온 경우 자랑이야. 아유. 광고판 신박하네요. 예. 아이디어 나 진짜 좋네. 잘 만들었네. 예.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가? 모르겠다. 출자 받았겠지. 예. 하여튼 예, 강남역부터 신논현까지 한번 계속 걸어봤습니다. 예.